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였던 아니면 자연 쌍꺼풀이던 간에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큼지막하게 보였지만 3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스물스물 눈두덩이 처지면서 이렇게 사진에서와 같이 쌍꺼풀 라인이 작아지거나 급기야는 속쌍꺼풀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간혹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들면서 쌍꺼풀 크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커지면서 눈꺼풀의 겹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좀더 시일이 지나게 되면 눈썹뼈와의 그 사이에 고랑이 발견되고 이 눈꺼짐이 점점 심해지게 되면 급기야는 쌍꺼풀 라인이 소실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까만 화살표 방향으로 눈꺼풀이 꺼져 들어가게 되면 이 하얀색의 쌍꺼풀 라인 위로 덮인 살들이 부족하여 쌍꺼풀이 점점 더 커지고 눈꺼짐이 심해지게 되면 쌍꺼풀이 풀어져 보이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보통 눈이 꺼지게 되면 개슴츠레한 인상 혹은 피곤해 보이는 얼굴, 졸려 보이는 얼굴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눈만 보게 되면 별로 졸려 보인다거나 피곤한 기색이 없지만 반대편에 꺼진 눈을 보게 되면 왠지 꺼벙하게 보이고 개슴츠레하게 보이게 되는데 보통 꺼진 눈이 있게 되면 눈썹이 눈에서 멀리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꺼져서 눈썹이 올라가는지, 눈썹이 올라가서 눈이 꺼지는지에 대한 관계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긴 합니다만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와 같이 왼쪽, 오른쪽 눈의 쌍꺼풀 크기가 똑같지 않고 짝짝이다라고 하여 그 비대칭, 그눈 성형 그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울을 보고 왼쪽 편의 눈썹을 살짝 당겨 올려보면 쌍수라인을 덮고 있던 살이 거쳐지면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쌍꺼풀 크기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까지는 비교적 연령이 젊으신 분들의 꺼진 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 여기 사진에 나오는 분과 같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눈썹과 눈 사이가 꺼지며 피곤한 인상이 되고 하얀 점선 원 모양의 안와골이 피부 표면에서 보이게 되는 노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흔한데요. 이 함몰된 눈두덩이에 지방식을 하여 꺼진 눈꺼풀을 융기시키게 되면 피곤한 눈이 편해지게 되는데 이때 말려 들어가 있었던 눈꺼풀 피부가 이렇게 기어 나오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이던 쌍꺼풀 라인이 덮이며 눈이 작아지게 되는 꺼진 눈 필러 혹은 꺼진 눈 지방이식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분의 이마 상태를 보면 이마 가로주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전두근이 이렇게 수축을 해서 눈썹을 무의식적으로 치켜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눈두덩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눈뜨기가 좀 쉬워지게 되면 그나마 일을 하고 있었던 전두근이 회색 화살표 방향으로 이완하게 되면서 눈썹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꺼진 눈 지방이식에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인 눈이 작아지면서 눈매가 답답해지는 떼끈한 눈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눈두덩이가 이렇게 탱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눈썹에서부터 눈까지의 거리가 확보되지 못하면 꺼진 눈이 문제가 아니라 얼굴 자체가 안 이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마주름이 있어서 잠재적으로 눈썹 하강이 발생할 수 있는 꺼진 눈에서 꺼진 눈만 해결하려다가는 답답한 눈매가 될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전태궁의 공간을 널찍하게 확보하면서 꺼진 부분을 채워넣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전태궁이 시원하면서 눈두덩이가 솟아오름으로 인해 쌍꺼풀이 덮이지도 않는 눈매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때 또 하나 고려할 중요한 부분은 왼쪽 여성분의 경우 이마가 넓고 윗니마가 경사져 있어서 이렇게 까져 있으므로 눈썹을 거상함과 동시에 이마 축소를 병행하는 이마 거상 축소술을 하는 것이 오른쪽과 같은 얼굴 비율을 만드는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년 전에 그 저희 박현성외과에 그 꺼진 눈으로 그 진료를 오셨던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 하고 그 진료를 받았던 분이 오늘 다시 오셨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오늘 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그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다른 병원에 가셔서 꺼진 눈 지방 이식을 받으시고 답답한 눈매 부작용이 그 발생하시니까 그 저에게 진료 당시에 들었던 그 이마 거상술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눈썹 거상이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야 답답한 눈매가 시원해질 텐데 거상이 잘안 되었다고 해서 그 눈썹 거상 재수술까지 하시고 그래도 모질라서 또 다른 병원에 가셔서 눈썹 절개 거상술을 하셨다가 하다 한 데서 저희 병원에 그 다시 진료 오신 분이 이렇게 계셔서 오늘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